코로나19와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룸살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했습니다. 그런데 클럽 등등, 헌팅포차 등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실상의 운영 중단에 가까운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왜 룸살롱만? 함께 보시죠. 서울시 룸살롱만 해제. 안철수 대표는 제정신이냐라고 입장을 냈고요. 서울시 어제 오후 6시부터 룸살롱은 집합 제한에서 완화했습니다. 미술관, 박물관, 도서관은 운영이 아직 중단돼 있어요. 그러니까 미술관, 박물관, 도서관은 못 가는데 룸살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유가 침 덜 튀어서.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말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먼저 적용을 한다. 클럽은 아직 안 되는데 룸살롱은 방 안에서 몇몇이 먹기 때문에 비말 전파력이 낮다라고 서울시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제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김병인 박사님, 네. 이게 자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른 건데 네. 야, 룸 있잖아요. 이게 비말이 덜 칠까요? 안철수 대표 한마디에 굉장히 속이 시원해하는 국민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? 아,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. 네, 이 사안도. 네. 네. 아, 근데 일단은 형평성의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.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있어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니만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룸살롱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지금 가야 되는 우선순위들이 있는 거잖아요. 저는 룸살롱보다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가 가야 되는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서울시가 나서서 룸살롱에 대한 이 비말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이 좁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파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깊이 숙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뭐 경제적인 문제로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연일 나서서 해외 여러 나라들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위기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거듭 충분한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번 주말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. 예. 그런 측면이라면 왜 굳이 나서서 괜한 오해를 살 법한 이런 얘기들을 서울시가 끄집어냈는지 특히나 꼭 살펴봐야 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거의 어느 정도까지 조정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클럽의 집단 감염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했던 점 왜 서울시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박용진 의원님 네. 어떻습니까? 지금 룸살롱은 비말 전파력이 다른 뭐 클럽이나 이런 데보다 좀 덜하다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 김맨 박사 말로는 뭐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? 일단 서울시, 제가 서울시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약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보통 저게 이제 그 유흥시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. 유흥시설 말고 일반 음식점 중에 룸이 있고 격실 구조에서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? 주로 뭐 이 횟집이나 일식집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고요. 중국집도 뭐 약간 고급스러운 데는 다 이제 룸이 따로 있죠. 그런 데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저녁 만찬을 즐기는 경우와 룸사롱에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경우를 아마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것 같은. 예. 그러면, 예.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일반 음식점과 유흥시설로 나눴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. 유흥이 있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음식점에서도 역시 술을 마시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그게 음식점입니다. 근데 우리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간이고 유흥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시설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즐기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. 근데 이 위기 상황에 서울시가 굳이 이게 그거 그게 그거 비슷비슷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에 이걸 해제했다고 그런다면 가정입니다만 너무 짧은 판단이신 거죠. 그러니까 비말 전파와 관련된 위험도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이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이거를 풀어서 국민적인 어떤 그 분노도 자극하고 또 하나는 이게 느슨하게 룸살롱도 된다는데 뭐라고 하면서 느슨해지는 국민적 방역의 느슨함이 좀 가해지는 그런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조금
뭐 안타깝고 다시 재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서울시의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면, 공식 해명이 나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